여기는 구로디지털역 KT 구로지사 그쪽 인근에 있는 넓은 원룸입니다. 제가 최근에 손님들이 계속 와가지고 방을 영상을 올릴 시간도 없었고 이제 어느 정도 올릴만한 집들은 다 올려서 방의 영상이 막 자주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올렸던 방들이 계속 나가고 나가고 새로 나오고 또 나가고 새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올렸던 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부 깔끔한 천에 관리비 포함 60입니다. 천에 한 54에 그럼 관리비 6만원 그 정도 되겠죠? 방이 되게 길어요. 내부는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옵션은 TV까지 풀옵션으로 되어 있네요. 여기 싱크대부터 한번 크기를 재보면 여기 싱크대 튀어나온 여기부터 저 벽까지가 5m 50 나옵니다. 5m 5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50이 나와요. 딱 보니까 그냥 여기 이 튀어나온 기둥에 문만 하나 설치하면 1.5룸이에요 그냥. 그래서 1.5룸 크기의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천에 60의 관리비 따로였는데 손님이 좀 내가 없으니까 낮춰서 해달라고 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60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위치는 제가 지도로 표시할 거고 방이 길어서 창문이 두 개죠. 창문이 두 개. 뭐 작은 창문까지 총 세 개가 있습니다. 세 개가 있고 신발장은 여기에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계속 문의가 와가지고 아마 방의 영상을 그저 그런 방을 올리기는 좀 그렇잖아요. 이제 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시세 파악은 지금까지 올려둔 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엄청 좋은 방을 제가 딱 올리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그 방이 계약될 가능성은 낮아요. 방문하신 분들이 계약을 하지. 그렇기 때문에 요 방이 남아있는지 뭐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부동산 방문했을 때 새로 나오거나 남아있는 방 중에 좋은 거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